어깨 넓이로 다리를 열어주세요. 두 팔 옆으로 뻗어 두 번 교차하며 모으고 한 무릎씩 접어서 가슴 앞으로 가져올게요. 반대쪽도 당겨주세요.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반복할게요. 다리를 더 넓게 열어 두 팔을 열고 허벅지 쓰며 내려갔다가 반대손 내려 다리 잡고 다시 열어서 올라올게요. 반대쪽도 허벅지 쓰며 내려가서 위팔 가져왔다가 천장 보며 팔 열고 올라올게요. 호흡 내쉬며 내려갔다가 마시며 팔 모으고 내쉬며 열어서 마시며 올라올게요. 계속해서 호흡하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바로 걸어볼게요. 첫 번째 동작은 한쪽씩 골반 열며 무릎 접어볼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골반 풀어주세요. 골반 한쪽과 엉덩이 자극 느끼며 동작 반복할게요. 계속해서 걸어주세요. 다리 뒤에서 앞으로 차볼게요. 한쪽 다리만 반복해주세요. 다리 뒤로 보낼 때 손 모았다가 다리 차며 손 뒤로 보내주세요. 다리 찰 때 호흡 내쉴게요.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복부에 힘 단단하게 주고 따라해주세요. 계속해서 걸으며 반대쪽 준비할게요. 다리 뒤에서 앞으로 차주세요. 한쪽 다리만 반복할게요. 다리 뒤로 보낼 때 손 모았다가 다리 차며 손 뒤로 보내주세요. 호흡 내쉬며 다리 앞으로 차볼게요. 복부 힘 단단하게 주고 따라해주세요.
계속해서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좌우로 스텝하며 사선 아래로 손 뻗어주세요. 바닥을 찌르듯이 손을 길게 뻗고 사이드 스텝할 때 발도 뒤쪽으로 찔러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걸으면서 호흡 정리할게요. 다리 옆으로 두 번 이동하며 팔도 두 번 돌려볼게요. 좌우 자리 이동하며 스텝해주세요.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팔 길게 뻗으며 돌려볼게요. 어깨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가볍게 원을 그려주세요. 호흡 정리하며 걸어주세요. 무릎 구부렸다가 한 다리씩 뒤로 차며 팔도 뒤로 뻗어볼게요. 양쪽 다리 번갈아가며 차주세요. 다리 찰 때 호흡 내쉴게요. 허리가 꺾이지 않을 정도로만 차주세요. 다리 찰 때 엉덩이 자극 느끼며 동작 반복할게요. 호흡 정리하며 걸어주세요. 다리 뒤에서 앞으로 힘있게 가져올게요. 한쪽 다리만 반복해주세요. 복부 힘으로 무릎을 높게 들어볼게요. 걸을 때처럼 무릎을 갖고 올 때 반대 팔을 앞으로 들어볼게요. 무릎 가져올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반대쪽 준비하며 계속해서 걸어볼게요. 반대쪽 다리 뒤에서 앞으로 힘있게 가져올게요. 한쪽 다리만 반복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무릎 가져올게요. 복부 힘으로 무릎 높게 들어주세요. 팔도 함께하며 동작 계속 이어갈게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주세요. 상체 숙여 발끝 터치하고 트위스트하며 두 손 머리 위로 뻗어볼게요. 양쪽 번갈아가며 트위스트 올라와주세요. 발끝 터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 발끝이 안 닿는 분들은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숙였다가 올라와주세요.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한 다리씩 뒤로 차며 팔꿈치 뒤로 모아볼게요. 호흡 내쉬며 두 팔 모아주세요. 후면 근육들 자극 느끼며 동작 계속해서 반복할게요. 걸으면서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옆으로 두 번 이동하며 팔꿈치 무릎 터치, 반대쪽도 두 번 이동하며 팔꿈치 무릎 터치할게요. 옆으로 이동할 때 무릎 살짝 구부려주세요. 팔꿈치 무릎 터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 두 팔을 길게 뻗으며 좌우 이동해주세요. 계속해서 걸으며 호흡 정리할게요. 무릎 터치하고 상체 숙이며 반대발 뒤로 뻗어볼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반대발 뒤로 뻗을 때 손으로 발 옆을 터치할게요. 무릎 터치하고 발 옆 터치할 때 호흡 내셔주세요. 호흡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반대쪽 준비하며 계속해서 걸어볼게요. 반대쪽 무릎 터치하고 상체 숙여 반대발 뒤로 뻗어주세요. 한쪽만 반복할게요. 무릎 터치하고 바닥 터치할 때 호흡 내셔주세요. 반대발 뒤로 뻗을 때 손으로 발 옆을 터치할게요. 계속해서 동작 반복해주세요.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양손 위로 뻗고 엉덩이 차듯이 무릎 접어볼게요. 호흡내쉬며 무릎 접어주세요.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단단하게 잡고 동작 이어갈게요. 호흡 정리하며 계속해서 걸어주세요. 옆으로 두 번 이동하며 팔 모았다가 열어주세요. 양쪽 번갈아 가면서 이동할게요. 두 팔을 힘있게 모으며 겨드랑이 안쪽 자극을 느껴주세요. 이동할 때 무릎을 살짝 구부려 엉덩이 자극도 느껴볼게요. 호흡 정리하며 계속해서 걸어주세요. 팔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뒤꿈치로 엉덩이 차볼게요.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배에 힘주고 따라해주세요. 힘있게 엉덩이 차주세요. 쉬지 않고 바로 걸을게요. 다음 동작은 손으로 반대무릎 터치할게요. 무릎을 배꼽 앞까지 들어볼게요. 복부에 힘이 느껴지신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팔을 더 크게 움직여볼게요. 걸으면서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팔을 옆으로 편치하며 다리 좌우로 탭할게요. 호흡 내쉬며 펀치해주세요. 펀치할 때 상체를 더 틀어서 트위스트 할게요. 이때 복부 힘이 풀리면 안 돼요. 복부 납작하게 만들고 따라해주세요.
걸으면서 다음 동작 확인할게요. 한 발씩 옆으로 나가며 무릎 살짝 구부려 볼게요. 무릎 구부릴 때 팔을 위로 들며 V자 만들어주세요. 무릎 구부릴 때 호흡 내쉴게요.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날개뼈를 더 아래로 내려주세요. 계속해서 걸으며 다음 동작 확인할게요. 좌우로 이동하며 팔을 앞으로 옆으로 뻗어 볼게요. 팔을 뻗을 때 꼭 내쉬어주세요. 어깨 높이에서 팔을 뻗어 볼게요. 템포는 저희와 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에게 맞는 템포 찾으며 따라해 주세요. 바로 걸을게요. 손 귀 옆 크로스로 무릎 터치, 옆으로 다리 들어 볼게요. 무릎 터치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무릎 터치할 땐 복부, 다리 들 땐 옆구림 느끼며 따라할게요. 걸으면서 반대쪽 준비해주세요. 손 귀 옆 크로스로 무릎 터치, 옆으로 다리 들어 볼게요. 호흡 내쉬며 무릎 터치해주세요. 무릎 터치할 때는 복부의 힘, 다리 들 때는 옆구리 힘을 느끼며 따라할게요. 중심 잘 잡으면서 따라해주세요. 다음 동작 보면서 계속 걸어주세요. 두 손 모아 다리 들어 무릎 두 번씩 터치할게요. 호흡 내쉬며 터치해주세요. 빠르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만의 템포를 찾아보세요. 계속해서 복부에 힘주고 동작 이어갈게요.
바로 걸어주세요. 두 손 뻗으며 뒤로 탭할게요. 팔을 최대한 길게 뻗었다가 가져와 주세요. 서 있는 다리에 중심을 조금 더 많이 두고 움직일게요. 걸으면서 반대쪽 준비해주세요. 두 손 뻗으며 뒤로 탭할게요. 팔을 최대한 길게 뻗었다가 가져와주세요. 서 있는 다리 중심을 조금 더 많이 두고 움직일게요. 바로 걸어주세요. 손으로 앞으로 두 번, 뒤에서 두 번 발 터치할게요. 순서가 헷갈릴 수 있어요. 동작에 집중해서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호흡 정리하며 가볍게 걸어볼게요. 다리를 앞으로 들어 손으로 터치할게요. 발끝 당기며 다리 차주세요. 다리 찰 때 호흡 내쉴게요. 바로 걷기 이어갈게요. 손 귀 옆 팔꿈치로 터치하듯 무릎 옆으로 들어볼게요. 옆구리 힘으로 들어주세요. 무릎 뜰 때 호흡 내쉴게요.
걸으면서 다음 동작 준비해주세요. 다리 옆으로 뻗으며 손 아래 터치, 무릎 접어 가져오며 두 손 위로 뻗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손 터치할게요. 많이 내려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주세요. 복부에 힘주고 중심 잘 잡으며 동작 이어갈게요. 걸으면서 반대쪽 준비해주세요. 다리 옆으로 뻗으며 손 아래 터치, 무릎 접어 가져오며 두 손 위로 뻗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터치해주세요. 손 위로 뻗을 때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할게요. 복부에 힘주고 중심 잘 잡아주세요. 걸으면서 다음 동작 준비해주세요. 사이드 스텝하며 팔 접었다가 펼게요. 좌우로 힘있게 스텝하며 움직여주세요. 배 납작하게 힘주고 동작 이어갈게요. 다음 동작 보면서 계속 걸어주세요. 다리 어깨 넓이로 열고 좌우로 숙여볼게요. 옆으로 넘어갈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골반은 고정, 상체만 넘어가 볼게요. 가볍게 걸으면서 다음 동작 확인해주세요. 다리 어깨 넓이로 열고 팔 열어 옆으로 밀고 접어서 옆으로 밀어볼게요. 다리 고정한 상태에서 옆구리만 밀어주세요. 옆구리 자극 계속해서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
바로 걸어주세요. 상체 앞으로 숙이고 무릎 살짝 구부려 다리 뒤로 쳐볼게요. 호흡 내쉬며 다리 쳐주세요. 양쪽 번갈아 가면서 발끝 당겨 플렉스로 다리 쳐볼게요. 계속해서 걸어볼게요. 무릎 살짝 구부렸다가 펴며 다리 안쪽으로 쳐볼게요. 양쪽 번갈아 가면서 진행해주세요. 발끝 당겨 안쪽으로 쳐볼게요. 다리 안쪽으로 찰 때 허벅지 자극 느껴주세요. 다리 안쪽으로 찰 때 허벅지 안쪽 자극 느껴주세요. 바로 걸을게요. 다리 넓게 열고 두 손 모았다가 발등 터치하고 올라올게요. 허리를 최대한 펴며 내려가주세요.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자극을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 호흡 정리하며 걸어볼게요. 팔 옆으로 내리며 무릎 들어 트위스트 할게요. 트위스트 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복부에 힘 주며 중심 잡아볼게요. 동작 계속해서 이어가주세요. 걸으면서 반대쪽 준비해주세요. 팔 옆으로 내리며 무릎 들어 트위스트 할게요. 트위스트 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복부에 힘주며 중심 잡아볼게요.
꼭 정리하며 계속해서 걸어주세요. 조심히 이동하며 한 팔씩 돌려볼게요. 팔 돌릴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복부에 힘 유지하며 최대한 팔 길게 뻗어볼게요. 바로 걸어주세요. 좌우로 걸으며 위로 한번, 앞으로 한번 박수 쳐볼게요. 팔을 최대한 길게 뻗어서 따라해주세요. 박수 칠 때 호흡 내쉴게요. 걸으면서 다음 동작 준비해주세요. 손바닥 앞으로 밀며 다리 사선 뒤로 터치해볼게요. 어깨 힘이 들어가지 않게 앞으로 밀어주세요. 호흡 내쉬며 팔 밀어볼게요. 가볍게 걸으며 다음 동작 확인해주세요. 손 옆으로 밀며 다리 뒤로 탭해볼게요. 등부터 팔 자극 느끼며 손 뻗어주세요.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 동작 이어갈게요. 걸으며 호흡 정리해주세요. 계속해서 걸으며 손바닥 뒤로 밀어볼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내쉬고 마실게요. 힘있게 팔을 뒤로 밀어 팔부터 등 뒤쪽까지 자극이 오도록 따라해주세요.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해주세요. 팔꿈치 뒤로 모으며 다리 뒤로 접어볼게요. 등 힘으로 팔을 당겨와 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쉴게요. 걸으면서 호흡 정리해 주세요. 다리를 넓게 열어 두 손 다리 사이로 보냈다가 올려 볼게요. 호흡 내쉬며 내려가 주세요. 무릎 아프지 않도록 살짝만 구부려 주세요. 걸으면서 호흡 정리할게요. 다리는 계속해서 걸으며 옆에 두 번, 앞에 네 번, 반대쪽 옆에 두 번 펀치할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동작이 헷갈릴 수 있어요. 집중하며 강하게 팔 뻗어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동작 반복할게요. 계속해서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해 주세요. 무릎 가슴 앞으로 들며 반대 손으로 복숭아뼈 터치해 볼게요. 좌우 번갈아 가면서 따라해 주세요. 무릎은 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들어주세요. 복부에 힘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호흡 내쉬며 복부의 힘으로 다리 더 높게 들며 동작 이어갈게요. 계속해서 걸으면 다음 동작 준비해 볼게요. 두 다리 넓게 열고 서서 허벅지 쓰며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양쪽 번갈아 가며 해주세요. 허벅지 쓸 때 시선은 천장 바라볼게요. 옆구리 자극 느끼며 최대한 내려가 주세요.
걸으면서 다음 동작 준비해 볼게요. 팔 뒤로 보내며 무릎 구부렸다가 머리 위로 모으며 뒤꿈치 들어 볼게요. 무릎 구부릴 때 엉덩이 자극 느끼고 뒤꿈치 들 때 복부에 힘을 주며 따라해 주세요. 무릎은 많이 구부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구부릴 수 있는 만큼 구부리고 따라해 주세요. 무릎 구부릴 때 호흡 내쉬며 동작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계속해서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손 앞으로 보내며 다리 뒤로 뻗었다가 팔 옆으로 열며 다리도 옆으로 들어주세요. 한쪽만 반복할게요. 다리 뒤로 뻗을 때와 옆으로 들 때 호흡 내쉴게요. 한쪽 다리로 중심 잘 잡으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호흡 정리하며 반대쪽 준비할게요. 손 앞으로 보내며 다리 뒤로 뻗었다가 팔 옆으로 열며 다리도 옆으로 들어주세요. 한쪽만 반복할게요. 호흡은 다리 뒤로 뻗을 때와 옆으로 들 때 내쉬어주세요. 복부에 힘 단단하게 주고 중심 잡으며 동작 이어갈게요. 계속해서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해주세요. 한 다리씩 중심 이동하며 팔 옆으로 열며 머리 위에서 모아볼게요. 좌우 번갈아 가면서 따라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다리 열어볼게요. 중심은 확실하게 이동해주세요. 호흡하며 동작 계속해서 반복할게요. 쉬지 않고 걸으며 칼로리 계속해서 태워볼게요. 두 팔 사이로 무릎 힘있게 당겨올게요. 양쪽 다리 번갈아 가면서 따라해주세요. 무릎 가져올 때 호흡 내쉴게요. 내장 지방을 태운다고 생각하면서 힘있게 팔과 다리 모아주세요. 동작 계속해서 반복할게요.
쉬지 않고 걸으며 반동작 준비할게요. 팔은 허벅지 옆으로 보내며 무릎 들어 트위스트 두 번 하고 손바닥으로 바닥 터치할게요. 트위스트 할 때 폼 내셔주세요. 힘있게 트위스트하며 옆구리 자극 느껴볼게요. 상체는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내려가며 동작 이어갈게요. 걸으면서 다음 동작 준비해주세요. 무릎 터치 두 번 하고 한 다리씩 옆으로 바닥 터치 두 번 할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만 구부리고 따라할게요. 상체는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내려가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호흡 정리하며 계속해서 걸어주세요. 다리 뒤로 차고 무릎 터치할게요. 한 다리만 반복해주세요. 아랫무릎 살짝 구부리면 중심이 잘 잡히실 거예요. 복부에 힘주고 중심 잡으며 동작 따라해주세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길어진다고 생각하면서 뒤로 시원하게 차주세요. 계속해서 걸으며 반대쪽 준비할게요. 다리 뒤로 차고 무릎 터치할게요. 한 다리만 계속해서 반복해주세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길어진다고 생각하면서 뒤로 시원하게 차볼게요. 아랫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따라하면 중심이 잘 잡힐 거예요. 복부 단단하게 힘주고 아랫무릎은 살짝 구부려 중심 잡으며 동작 이어갈게요. 호흡 정리하며 계속해서 걸어주세요. 팔꿈치 옆구리로 붙이며 옆으로 두 번 걸어가주세요. 반대쪽으로도 걸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팔꿈치 옆으로 모아주세요. 옆구리 자극 느끼며 동작 반복할게요.
계속해서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두 팔을 앞으로 뻗으며 한 다리씩 앞으로 차볼게요. 힘있게 털듯이 팔과 다리를 뻗어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쉴게요. 팔과 다리를 길게 뻗으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쉬지 않고 걸으며 마지막 동작 준비할게요. 손으로 바닥 밀며 중심 좌우로 이동해 볼게요. 양쪽 번갈아 가며 밀어주세요. 호흡 내쉬며 손바닥 밀어주세요. 힘있게 바닥 밀며 동작 이어갈게요. 걸으면서 호흡 정리할게요. 한 다리 무릎 접어 잡으며 앞벅지 스트레칭 할게요. 그대로 접은 다리 앞으로 내려 뒷무릎 구부리며 상체 숙여주세요. 편다리 쪽 종아리부터 허벅지 뒤쪽까지 이완되는 거 느껴볼게요. 상체 들며 반대쪽 무릎 접어 잡고 앞벅지 이완시켜주세요. 그대로 접은 다리 앞으로 내려 뒷무릎 구부리며 상체 숙일게요. 편다리 쪽 종아리부터 허벅지 뒤쪽까지 이완되는 거 느껴주세요. 두 다리 뒤로 뻗어 다운독 자세에서 한 무릎씩 구부리며 종아리 더 깊게 스트레칭 해볼게요. 무릎 번갈아 가며 구부리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그대로 무릎 내리며 테이블탑 자세 만들고 한쪽 팔 무릎과 겨드랑이 사이로 보내며 어깨 쪽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호흡은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자세 유지할게요. 이번에는 반대쪽 팔 무릎과 겨드랑이 사이로 보내며 어깨에 땅에 붙여주세요.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자세 유지할게요. 팔 제자리로 돌아오며 그대로 엎드려주세요. 가슴 옆에 손을 두고 상체 들어 코브라 자세 유지할게요. 상체를 올릴 때 천천히 팔을 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까지만 조금씩 들어주세요. 시선을 위쪽을 바라보시면 가슴이 활짝 펴지기 때문에 가슴과 어깨까지 시원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어요. 가능한 분들은 조금씩 시선을 들어 위쪽을 바라보며 따라해주세요. 엉덩이를 뒤로 밀어 엎드리며 아기 자세,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이에요. 편안하게 호흡하며 릴렉스하고 자세 유지할게요.
척추를 동그랗게 말아 상체에 일어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운동에서 만나요. 안녕.